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보는 것이겠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세상 뭐 나와서 중국집에서 먹어야 돼. 다행인데요, 뭐? 그래도 생활 다행인데? 나폴리라고 돼 있네. 이게 한국의 나폴리라고 말하는 게. 방 있습니다. 더블 펜션. 이렇게 해놓고 차. 차에 뭐 먹어? 임원하고 가야지. 임원하게 꽂혔나 보다.
장호 비치 캠핑장에 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요. 철수를 고려해가지고 보니아토 텐트를 다시 네. 설치했고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네요. 네, 환경이. 그래서들 아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내일이 평일인데 텐트가 한 저희 포함해서 한 5동 정도 이렇게 있고요. 이곳에서 1박 한 후에 내일은 이제 대명 리조트로 갈 예정입니다.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요. 여보, 뭐 행복자. 그러니까 비빔밥이지. 여기 있어. 비빔밥 하나에다가 이제. 비빔밥 하나에다가 라면 한 개를 끓여서 국물에서 먹어. 그래, 그래. 자, 먹는다. 우리 나무 수저 같은 거 안 가져오고 네. 이것만 있지. 이거 네. 꺼내서 라면 하나 끓여. 네. 국물 있어야지 그래도. 물병 가져와서. 여기 줄게. 어.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조그만 거 계량해서. 아, 예, 그냥 해 뭐. 비가 들어온 거야? 어, 그냥 해. 아, 이거 여기다 했다. 이거 거기다 올려. 이게 왜냐면 이게 여기 안건이가 있어. 도라지. 이거 수저 누울 거야? 제 겁니다. 아 여기 있네 뭐. 없는 자리. 골프장 넣을까 이거? 어? 그럼 이따 넣을까? 오. 왜? 자기 나가서 먼지 태고 왔어. 왜? 텐트가 왜 이래? 아 이거 지금 열어서 그래. 그래? 먼지 들고 다니. 참. 맞아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집이 들썩들썩하잖아. 아니 그렇다고 나보고 먼지 들고 다니. 가만있어 봐. 이건 뭐야? 이거 얘기해요. 여보. 너 뭐? 이거 나도 젓가락 있던데? 아, 그래. 어우, 요, 요, 요. 뭐 봐. 나는 넘치기만 해봐. 어씨, 이발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젓가락 하나 반쪽 쪽 또. 그래서 빠져서. 젊어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응? 젊어서 잘해야 돼요. 아니, 나 또 하냐. 나 집에 안 간다, 이러면. 응? 여보, 응?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 아, 그 정도야? 큰일 났네, 이거. 오, 이거 봐, 이거 봐. 응? 윤기 봐, 윤기. 여기 뭐 있는 거 갖고 불에다가 딥혀주면서 무슨? 그럼 안 준다? 아유 한도 아유 들어서 안 먹어. 나 나가서 저 회 사 먹을래. 아이고 회 좋아하는 사람이 저러면 내가 진짜 겁나지. 자 이걸로 해줘. 자기가 큰 거 먹어. 아 메이저 메 여보 그런 거 따지지 말랬지? 또 뭐 한마디 들까 봐 미리 미리 주는 거야. 뭐 나보고 어느 메이크 거는 자기가 쓰고 아유, 어느 메이크 거는 또 내가 그리는 거 봤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 잔도 봐. 안돼 가져오고 그러지. 여기 먹으면 더러워지지. 아유 맛있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오늘. 자기야. 어? 자기 수저 여기다 놓고. 네네네. 너 그냥 가면 뭐 묻으니까. 어제는 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어? 이런 걸 못 느꼈지. 나가서 먹고 들어와서 먹자. 아이고. 바다 보면서 이러고 먹네 소주를. 알았어. 아유. 아유 또 잔소리 되니까 바다도 못 보내 이제. 아 비가 많이 오니까 바다도 못. 이거 지금 충전할 거 없어 가지고. 어? 충전할 거 없어 가지고. 아까 그거 후에 가는 거야. 그렇게. 11시에 나가야 돼. 응. 근데 여기 뭐, 리조트는 갖고. 자기 어제 핫팩 어째 써? 하나?
딸내미 회장이 난 안 했는데. 아이 가만있어 봐. 블루투스 꺼 여보. 멜론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 멜론이야? 어? 어? 물 이거 끓여도 돼? 색이 약해지더라고. 커피는 카누 하나. 물 모자라겠는데? 해볼까? 내가? 아 여기 카누 없는데 카누도 거기 있대. 카누 여기 있어. 오케이 하나만 난. 우리 거기 가서 잠깐 먹을까 그러면? 근데 별로. 시골 그 냄새나는 식당 그런 느낌이라 이거? 여기가 지역적으로 아니? 아유 바닷가라든가 봐 그러니까 아까 접어야 되는데 이거 괜히 뺏어가지고
서브웨이는 되겠어? 아, 불려도 되는데. 사진은 잘 가졌어? 어?